안 했어. 안 했어. 누가 한 거야? 안 했어. 네? 김치 사 먹는 사람이야. 맛있네. 아, 김치 담그면 되지. 이렇게 해서 쭉쭉 찢어서 먹으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용문산 TV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종인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인터뷰 한 말씀씩 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 집 같은 거 바로 잡혀가요. 바로 잡혀가요. 텔레비 올려가지고. 뭐 죄 진 거 없으니까. 응. 나는 용문 사람이 아니라서. 용문 사람 아니라. 용문 사람 아니어도 다 나와요. 점을 어디 점을 몇 번 왔었잖아요. 용문 사람이 아니에요. 김밥에. 용문산학회는 24년 다녔대요. 근데 맛있어. 김치에, 백반에, 김에 아주. 이게 사모님 손이? 20년 식당. 우리 식당 하고 있어요. 식당 하세요? 여주에 이포예요. 아니죠. 오늘 여주. 반찬이. 사시는 데. 어제 저녁 40년. 40년. 우리 고모부가 이포라. 이포 버스 타면 있는데 우리 반찬을 다 있어가지고. 싹 거기서 싹 가져 가지 마. 어디 가서. 맛있어요. 그리고 반찬이. 현교가. 여기 바로 오네. 대신 얘기하니까 바로 오시네. 나우 주요. 이게 뭐? 진수 성찬입니다. 네. 아, 중간 잘해. 고생했어. 얼른 와. 쓰레기 전에도 산에 올라왔다. 여기 앉으라야 되겠다. 여기 뒤쪽에 앉으면 얼른 빨리 와요. 아까부터 기다렸어. 안 보인다고. 쓰레니까 더 잘 되기. 여기 앉으셨어. 누가? 쓰레기가. 관절. 쓰레기. 그래서. 누가 그거야? 예, 그. 그래서. 아, 우리 회장도 쓰레고 여기 먼저 쓰레고. 아이고. 아, 김치 김치발 있으면 맛있네. 근데 사장님 김치 잘하는 마누라를 모시고 살아서 행복하겠습니다. 예. 형 이번에 김치는 지역에 따라 다 틀려. 그럼 소고기는 돼지고기가 이게 맛있어. 청천 슈퍼 사장님께서 그 잔치국수 앉아 먹는 거 아니 너무 맛있습니다. 잔치국수 김치에서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냉면 정상에서의 김치 식사. 너무 맛있어요. 예. 너 김밥 두 개만 줘봐. 김밥? 아, 소주 안주 해라 그래. 소주 안주. 저도 소주 안주. 여기도 있네, 참. 나 줘봐. 넌 그걸, 나, 그걸, 그건 다 먹었지. 자, 왔어요. 그건, 있잖아요. 김밥 두 개. 그건 다 먹었지. 당근은 다 먹었지. 그건 너무 재밌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정상준은 한 잔에 벌금 6만 원이 내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증은 안 된 얘기입니다. 검증 아니야. 공식 주는 거야. 야, 이 김치는 돈 주고 사 먹겠다. 맛있지? 진짜 맛있어. 누가 한 거래? 그럼요. 저기 아버지의 마누라 소맥이. 멸치국수. 소맥이 더 있어야지. 어디서? 형은 국립공원에서 술 못 먹어 걸려. 근데 여기는 국립공원 맞아요? 국립공원에서의 정상주 음주는 음주 행위는 벌금 6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곳은 국립공원이 아니고 순천 백운산 정상입니다. 지금 용문산악회 원로 회원님들의 2024년 8월 3일 온도는 지금 30도가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포천시 이동면 백운산 정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뵙고 있습니다. 어디가나 한잔합시다는 항상 나오는 멘트입니다. 여기는 건강을 위하여 술 건강을 위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건강을 위해서 오팔랭 게티 나우치는 매문 아 진짜? 저기 오팔랭 게티예요? 대신 저기 대신 하느냐고 그러시는구나
술맛도 좋고 좋고 기분도 좋고 좋아. 고등어야? 너무 좋아요. 형 젓가락질을 못해네. 이따 저기 내려가셔서 유튜브 용문산 TV 예. 구독하시고 오늘 촬영한 거 보시면은 그대로 다 아오 진짜예요. 생생하게 나옵니다.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벌따를 향후 진짜? 오늘의 인연으로 향후 네. 앞으로 30년 동안 같이 산행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30년 뒤에 네. 오늘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